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포켓몬스터 캐터피의 모티브가 된 생물을 좀 데려왔는데요. 아, 이 생물 요즘 이게 보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. 생각보다 좀 많이 개체수는 줄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외갓댁에 다녀왔었는데 그 외갓댁에서 한 두 마리 정도가 있길래 제가 얼른 모셔왔습니다. 바로 이 생물은 짜잔, 여기 보이는 호랑나비의 유충입니다. 와 여러분, 진짜 이게 요즘에 많이 보기가 힘들어졌더라고요.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탱자나무 같은 데 가면 진짜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찾기가 힘들어졌더라고요.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연히 종령 한 마리 그리고 한 4령쯤 되는 개체 한 마리를 채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세팅해주고 생김새와 사육법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가시죠. 자 여러분, 호랑나비 유충은 이제 1, 2, 4, 5령까지 있는데요. 그 중에 1, 2, 3, 4령까지는 이런 식으로 새똥 모양 있죠. 진짜 새똥처럼 생긴 생김새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수단 중 하나입니다. 이 친구 아까부터 이제 입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또 꺼냈더니 지금 어리둥절하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이 개체는 이제 5령, 마지막 영수인 종령인데요. 이 친구는 이제 진짜 저희가 보통 아는 그런 호랑나비 유충인데 나뭇잎과 이제 똑같은 초록색이고요. 이쪽에 보시면 이제 뱀눈처럼 저런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저것도 이제 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, 자신이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뿔을 이제 좀 내미는데요. 뭐지? 안 나오네? 이게 이제 보통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개체는 이제 뭐지? 만지는데 안 나오네? 보통은 나오거든요? 뭐야? 제가 그거는 바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냄새나는 뿔을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게 합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을 사육하실 때 필요한 건 많이는 없어요. 이렇게 먹이가 될 수 있는 나무만 있으면 사육하기는 아주 쉽습니다. 보통 이제 산초나무 그리고 탱자나무 이런 걸 주로 먹는데요. 저는 산초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탱자나무를 좀 잘라왔습니다. 또한 세팅도 이제 아주 간단한데요. 보통 이제 그냥 망 같은 데에다 놓고 기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화분처럼 그렇게 기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수조 같은 데에다 넣어두고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근데 아까부터 좀 저름지기는 게 아무래도 번데기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친구 조만간 번데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만약에 번데기가 되면 커뮤니티에 사진을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래는 이 수조가 이제 가재 키우고 그러는 수조였는데 지금 비었어요. 저 탱자나무 나뭇잎과 가지를 넣어주고 여기다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에 제가 탱자나무 나뭇잎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많이 챙겨왔거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잘라왔는데 아마 여기에도 이제 조그만 유충들이 붙어있을 수 있어요. 가시 때문에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와 안 들어가. 뭐야. 살짝 수조를 살짝 앞으로 꺼내가지고 해야겠네요. 이거 살짝 꺼내서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아따 아따가 됐다. 자 여러분, 이제 이 정도 이제 꾸며졌으니까 이렇게 유충이 들어있는 나뭇잎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,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꾸며줬는데요. 이제 여기에 수분 조절만 조금씩 해주면서 제가 한번 성충까지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 친구는 아직 종령이 아니라서 벌써 지금 먹으려고 막 하는데요. 먹나? 지금 막 먹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친구는 진짜 가만히 있는 게 제가 볼 때 조만간 번데기 그리고 성충이 될 것 같은데요.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관찰해보고 싶네요. 자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제가 호랑나비 유충을 좀 세팅을 해줬는데요. 확실히 오랜만에 이게 보는 호랑나비 유충이라 아주 재밌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으로도 이제 조금씩 기르면서 커뮤니티나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게 제대로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안녕.